들어보시죠. 여러분, 펜트하우스 제 최애캐는 그분이셨어요. 송 회장님? 송 회장님 맞죠? 그 삼마마분들 중에 대빵이신 그 감히 누가 진천댁을 하대 하신 분. 감히 누가 진천댁을 하대 해! 딱 최애캐가 두 명 있었어요. 일단 심수련 분. 왜냐면 그분이 진짜 정의롭고 착하셔서. 그리고 두 번째로 마리. 왜냐면은 정말 거기서 너무 답답하고 화나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약간 웃음을 주는 캐릭터가 마리였잖아요. 근데 이제 시즌2 넘어가서는 사실 심수련보다는 나의 역할이 너무 컸었고 심수련도 만나서 좀 아쉬웠고, 저는 시즌2 넘어가서 마리랑 제니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. 왜냐면은 그렇게 못됐던 사람들 시즌2 넘어가서 착해졌으니까. 적이다. 아, 이 둘의 서사가 제일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, 이게 뭐야? 마지막 회 여러분, 나 너무 당황했어요. 와, 12일 동안 뭘 보여준 거지? 약간 허망하기도 하면서, 아, 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건가 싶기도 했고, 약간 씁쓸했어요, 그냥. 전 석경이 석훈이가 너무 싫어요. 너무 싫어요. 왜그 둘은 잘못했는데 아무런 것도 안 받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? 석훈이는 그래도 중간에 정신은 차렸다지만 아무튼 지은 벌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된다 생각은 하거든요. 석경이는 끝까지 좀 못했고. 주단태. 어우, 주단태는 빨리. 아, 아니에요. 주단태 생각하면 약간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아요. 아, 진짜 주단태는 진짜 정한 거야. 천사진 역할을 맡으시는 분 너무 귀여우시잖아요. 아니, 나 그거 연기하는 거 보면서 너무 너무 귀여워갖고 웃기더라고요. 아, 나 그거 발 연기하는 거 알아요? 탄태 씨 이거 알아요? 나는 그 발연기가 너무 웃겨갖고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. 계속 너무 웃긴 거예요. 연기 너무 찰지게 하세요. 아, 여러분, 그분 아세요? 그분 마두기 선생님 말투 너무 매력 있지 않아요? 나 진짜 그분 너무 싫거든요. 너무 싫은데 말투가 너무 매력이 있어서 나올 때마다 너무 반가워요. 그 말투를 너무 듣고 싶어요. 막 페로나, 약간 페로나, 넌 사랑을 몰라. 네가 사랑을 알아? 순진한 척하래. 돈 받으면 약간 막,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딱 끝나면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거 보면서 와, 진짜 캐릭터 너무 잘 잡았다 싶었어요. 형님보다 잘해요. 아, 이거 개인기 하자고요. 방송 나가면 이거 써야겠다. 주석경 대 한별. 주석경 한별보단 낫죠. 주석경도 싫은데 한별보단 나아요. 한별은 한별은 진짜 좀 많이 했어요. 와, 너무 너무 덥다. 스포크 펜트하우스 얘기 끝났어요.